애기야. 뭐야? 눈 좀 보자. 아우, 눈 어떻게 이거. 아우, 참 씨. 눈이 왜 이러지? 눈이 뿌예. 이제 허피스가 지금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각결막염이 심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. 오른쪽은 허피스에 이제 공격받은 각막이 너무 이제 심해져서 2차적인 세균도 감염되고 이제 염증 세포도 막 들어오고 해서 각막이 좀 녹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녹는 궤양이라고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공을 벌려서 한 번 더 본 건데 이렇게 보면 중앙에 더 뿌옇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 있잖아요. 네. 이거는 이제 순두부처럼 막 녹기 일보 직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뭐야? 버티게 해주는 힘이어가지고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싹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눈이 이렇게 너무 커지면은 이제 아플 거고 일단 그 안압도 계속 올라가지고 그때는 27, 28이었는데 오늘은 33까지 가거든요. 낮게는 한 30. 한 달 정도 버티다가 마취 가능한 나이가 되면은 결국에 제거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. 사실 이게 반대쪽 눈처럼 정상 눈 크기로 돌아오기는 제가 보기엔 어렵고 이제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도 어려울 것 같기는 해서 그 정출이 언젠가 필요할 눈을 맞는 것 같기는 해요. 1kg 아니면 한 4, 5개월 정도 말씀하시긴 했어요. 최소한 몸무게 1kg 정도 1kg. 네. 나왔다 나왔다 스스로 나왔다. 색깔이 달라. 근데 발에 붙을 것 같아. 오, 발에 붙는다. 여기 찌롱 귀여워. 여기 찌롱.
액체야. 흘러내리고 있네. 오, 왜 이렇게 길쭉길쭉해 우리 애기. 진짜 흘러내렸다. 잘했어. 오구 잘했네. 오구구구. 다시 결막이 이렇게 전부유착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넘어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. 이게 넘어오면 더 좋은 거예요. 이게 와. 결막이식술처럼 수술을 일부러 하기도 하는 건데 이제 스스로 이제 결막이식이 되는 거라서 이렇게 보시면 더 이렇게 넘어왔어요. 더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각막 돌출부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거의 정상 각막 공유를 찾은 거고요. 네. 그럼 뭐 반대쪽은 계속 괜찮고요. 네. 예. 근데 결론은 이제 약을 조금 끊긴 어렵고 네. 막 네 번씩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이제 네. 그래서 다 두 번으로만 그냥 커가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안압이 정상이니까 눈이 더 커지고 있지는 않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조금 족출 없이 가는 게 제일 좋으니까. 일단 지금 사실 각막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적출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건데 네. 각막은 사실 이제 비연기에 땅이 붙는다고 더 튼튼하게 안 붙는 거라 이제 각막이 안 좋아질 가능성은 좀 적어졌거든요. 네. 근데 녹내장은 지금 안압이 유지되지만 사실 언제는 뭐 안내 구조가 바뀌면서 이제 온 거기 때문에 다시 또 올 수 있어가지고 조금 그게 좀 걱정이에요. 근데 뭐 지금 몇 주째 계속 안 오고 있고 네. 전완방도 뭐 더 깊어지는 것도 아니고 잘 유지 중이거든요. 이제 자라면서 얼굴 크기가 커지면서 또 양쪽 눈 크기가 밸런스가 맞고 하면은 뺄 이유는 거죠. 점점 더.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아요. 아, 그리고 이제 진짜 좋으면 트루석까지도 끊는 게 목표니까 네. 너무 좋으면 또 트루석도 끊어볼 만한 거죠. 근데 이제 저음보다는 안압이 올랐고 이제 반대쪽보다 높으니까 네. 그 다른 양도 들어갈게요. 네. 아, 다리가 세 개요? 먹는 게 다 꼬르륵 하나 봐. 그래. 구름이 너무 심했어. 빵꺼? 나와봐. 나와봐.
딱 점프할 것 같이 생겼어. 너 표정이 지금. 나온다. 우리 라니 방이야.